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트롯맨들에게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지난 28일 장민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약 지키기 1편 영웅 천원 호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 장민호씨는 트롯맨들의 예상 구독자 수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한 명씩 찾아가며 공약 이행 미션 성공, 히어로, 찬또, 트바로티, 새 트롯맨의 공약 선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장민호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장민호 유튜브 시작 트롯맨들의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트롯맨들은 장민호씨의 유튜브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1만명 돌파시 원하는 선물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장민호씨가 임영웅씨를 찾아가 드디어 공약 선물을 이라면서 만명을 2시간 만에 넘겨서 라며 임영웅씨에게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서로 감사하며 맞절을 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이후 장민호씨는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이렇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라고 고마움을 표하며, 아, 이제 도와주면 안되겠어요. 이제 바짝 추격하고 계시니까 저는 멀리 도망가겠습니다 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임영웅씨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구독자가 늘고 있는 장민호씨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 장민호씨는 이찬원씨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소고기 공약을 걸었던 이찬원씨에게 장민호씨는 형이 고기를 못 사줘 라며 그래서 대신 선물을 갖고 온 거야, 소고기 대신에 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장민호씨가 전한 선물은 티셔츠였는데요. 이에 이찬원씨는 환한 웃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자, 이후에 장민호씨는 김호중씨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산타 할아버지 같습니다. 김호중씨는 장민호씨의 공약 이행에 살치살 먹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장민호씨는 김호중씨가 좋아하는 것을 몇 개월 동안 파악했다 라며 준비한 선물을 꺼내들었습니다. 장민호씨가 김호중씨를 위해 건넨 선물은 바로 점퍼였습니다. 이를 받은 김호중씨는 알록달록이다 라면서 감사합니다, 살치살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김호중씨는 역으로 공약 걸어도 됩니까? 라며 4월달이니까 6월달 안에 6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구독자 15만명 돌파시 제 친필 사인 50장, 사인 CD 50장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장민호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증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6월 말 안에 무조건 돌파하죠. 사실 장민호씨가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그건 아니야 저런 안 챙겨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역시 츤데레입니다. 챙길 거 다 챙겨줍니다. 게다가 몇 개월 동안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장민호씨, 정말 좋은 분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유쾌함을 자랑하며 팬분들에게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장민호씨가 미스터트롯 네이버 브이라이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장민호 오빠 왔어 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장민호씨는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며 서툴지만 즐겁게 이야기 나누어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세상 얼굴이 아니올시다 라는 댓글에 장민호씨는 이건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를 않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장민호씨는 주접 댓글을 좋아한다고 밝히며 제가 잘 몰랐는데 개인 방송을 한 뒤로 한 팬이 캡처해서 보여줬다며 너무 재미있더라 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이에 팬분들은 지금까지 브이라이브 한 사람 중 제일 잘생김, 오빠 결혼해주세요, 오빠 코에 미끄럼틀 타도 돼요? 너무 날렵하니까요, 그죠? 우리 오빠 다리 7번 국도보다 길다 등의 댓글을 보냈는데요. 이를 본 장민호씨는 아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후 장민호씨는 미스터 트롯 출연을 한 뒤에 많은 분들이 너무 무겁고 정갈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저를 떠올리시더라 라며 제가 나오는 방송을 봐도 좀 그렇더라, 하지만 제 실제 모습은 자연스럽고 과하게 꾸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제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며 정신 연령도 동원이와 너무 비슷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꾸밈없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트로트 열풍에 대해서도 입을 연 장민호씨는 미스터 트롯을 통해 트로트라는 좋은 음악을 많은 분들이 접할 기회가 생겼다
되었다는 게 기쁘다며 제가 탑7을 포함한 참가자들과 미스터트롯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아주 어린 학생도 트로트에 관심이 생겼다는데 뿌듯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저도 트로트에 관심 없었는데요. 이번 미스터트롯을 통해 정말 트로트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뭔가 그 장르의 경계를 이렇게 허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장민호 씨는 브이라이브를 안 지 얼마 안 됐다. 되게 어린 아이돌만 나오는 줄 알았다고 털어놓으며 저 같은 사람들도 나와야 하지 않나. 그래야 연령 폭도 넓어지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민호 씨는 미스터트롯에서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정동원 군을 향한 애정도 보였습니다. 장민호 씨는 동원이의 반전의 모습이 뭐냐면 방송에서 보여주는 동원이의 모습도 좋아해주시지만 동원이는 단둘이 있으면 어른으로 바뀐다며 어린 아이에게도 배우는 게 많다. 둘이 있을 때 동원이의 진면모가 나온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후에 장민호 씨는 좋아하는 책과 영화 등등을 알려주며 자신의 TMI를 솔직하게 말해 팬분들과 소통했습니다. 이어 미스터트롯에서 정동원 군과 함께 불렀던 남진 씨의 파트너와 사랑의 누나 등을 라이브로 부르고 찬원이의 애교 따라하기, 손키스 해주기 등에 응답하며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했고 영탁 씨와 임영웅 씨에 대한 질문에 진짜 애착이 가는 동생이다. 미스터트롯 전부터 이미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었다며 미스터트롯에서도 너무 잘했다. 일단 인성이 좋고 둘 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 라고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어 방송 말미에는 저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즐거웠다. 다음에 또 기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저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이 몇이나 될까 싶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다 라고 다짐하며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다.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가고 있다며 행복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장민호 씨의 라이브 방송은 시청자 수가 8만 명, 누적 하트 수가 2,800만을 돌파하며 성공적인 브이라이브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는 기준에는 무려 5,500만 하트를 넘어섰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인기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 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밤 11시에는 TV조선 아내의 맛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장민호 씨는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함께 김수찬 씨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후 김수찬 씨가 건넨 찜질복을 입고 저녁 식사 이후 전기가 흐르는 장난감이죠. 거짓말 탐지기로 진실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노지훈 씨가 장민호 씨를 지목하며 우리 누나와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설렌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앞서 장민호 씨는 아내의 맛 노지훈 씨 편에서 누나와 영상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장민호 씨는 나를 직접 집으로 불렀어야지 라며 곧 노지훈 집으로 놀러 가겠다라고 말해 누나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는데요. 장민호 씨는 해당 질문에 조금이라도 라고 되물은 뒤에 설렌 적이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짓이었고 장민호 씨는 거짓말 탐지기에 전기가 흐르자 자리를 이탈했으며 유지광 씨가 설렌 적이 없었다 하는 거다 라고 확인 사설을 내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